안녕하십니까?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.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인 2018년 12월에 필러가 얼마나 오래가나요?에 대한 그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이 저의 손등에 각기 다른 9가지 종류의 필러를 맞고 나서 5년 4개월 뒤에 그 상태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요. 현재 2년 이상이 지났는데 지금은 필러가 어떤 상태인지 다 놓았는지 아니면 아직도 이 손등에 여전히 남아 있는지에 대해서 후속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 2013년 그 8월에 처음 필러를 맞았으니까 지금 7년 6개월이 지난 현재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작년, 그러니까 2020년 12월 달에 뉴욕 포스트에 흥미로운 기사가 나왔는데요. 코비드 백신 중에서도 가장 그 안전하다는 그 모더나 백신을 맞았는데 예전에 얼굴 필러를 맞았던 사람에게서 부기와 염증 반응이 생겼다는 FDA 보고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. 이 사진이 제가 2013년 8월 그 9가지 종류의 각기 다른 필러를 저의 손등에 주사한 사진인데요. 오른쪽에 붓고 발적된 부분도 볼수 있는데 그 방금 전 기사에 나온 바와 같이 코비드 백신을 맞고 이와 같은 반응이 나온 케이스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. 라면에도 신라면, 진라면, 안성탕면의 그 맛이 다 다르듯이 필러도 종류에 따라 이렇게 반응이 다 다르며 또한 화이자 백신에서는 이러한 보고가 없었는데 모더나 백신에 비해서는 뭐 이런 증상이 나타나므로 개개인의 성격이 다 다르듯이 필러나 백신의 반응이 다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. 이 영상이 2013년 8월 그 저의 손등에 필러를 맞고 2017년 3월에 찍은 동영상이니까 만 3년 7개월이 지난 모습입니다. 각기 다른 9종의 필러를 맞았는데 필러마다 흡수율이 다른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이때까지만 해도 그 복근의 식스팩처럼 그 필러가 잘 보이고 있습니다. 이 영상은 2018년 12월 필러가 얼마나 오래 가나요? 라는 그 유튜브 동영상을 찍기 위해서 촬영한 건데요. 그 이때가 필러 맞은 지만 5년 4개월 된 모습입니다. 지난번 영상보다는 조금 흡수가 된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. 이 영상은 요번에, 즉, 지금 그 2021년 2월 달이니까 필러 맞은 지 만으로 7년 6개월이 지난 후의 손등 모습입니다. 지난 두 동영상에 비해서 많이 필러가 흡수되었습니다만 아직 필러의 음영이 보이며 필러가 남아 있다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. 이에 살펴본 바와 같이 그 필러마다 다 각기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만 그 필러가 상당히 오래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. 또이 동영상 그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코비드 백신을 맞고 엄하게 5년 전 얼굴 필러를 맞았는데 그게 부작용이 생기듯이 그 필러 맞았던 부위에 2차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. 그에 대한 의학적인 사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그 필러 맞은 부위에 지방 이식을 했을 때뭐 여드름이 난다든가 뽀루지가 난다든가 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고 또 옛날에 눈밑 필러를 맞은 적이 있었는데 눈밑 지방을 이식을 하였을 때그 딱딱하게 유가종이 생기는 부작용이 또한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. 또한 코 필러나 코끝 필러를 했을 때 하고 나서 나중에 코 성형을 했을 때코 안에 흉살이 많이 잡힌다든가 하는 부작용이 있는데요. 제가 1998년도에 그 히알루론산으로 쥐 실험을 하면서 2001년 그 의학 박사학위 논문을 그 필러 연구로 해서 받았기 때문에 저도 필러를 어느 정도 잘 안다고 생각을 하고 뭐 가장 부작용이 적은 백신 또 가장 고가의 백신을 저의 얼굴에 맞았는데요. 제가 뭐 10년, 20년 전에 필러를 맞았는데 지금도 뭐 과음을 한다든가 피로하다든가 뭐 이렇게 했을 때는 필러 맞은 부위가 좀 붓기도 하고 그런 부작용이
아직까지도 있습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자면 그 정말 얼굴에 살이 하나도 없는 그런 노골된 얼굴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? 골이 노출된 얼굴. 이런 노골된 얼굴이 아니고서야 그 필러를 맞는 것은 그 심사숙고해야 하며 그 전문의의 정확한 그 진단 뒤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